네, 2021년 6월 19일 이정훈입니다. 6월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네요. 참 빠릅니다. 오늘의 제목, 윤석열의 7월 정치. 장모죠. 부인의 남편, 어머니, 장모에 대한 법원의 선고로 시작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윤석열 씨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마빌딩, 광화문 한복판에 있죠. 거기에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6월 18일 그 캠프에 대변인인 이동훈 씨가,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참여 선언은 6월 27일 언저리가 될 것이다. 6월 27일 날 정치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6월 27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6월 27일이. 6월 27일이 보니까 일요일이네요. 일요일 날, 다음 날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신문을 통해서 이 뉴스를 받아볼 수 있겠죠. 상당히 큰 뉴스로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적 구상을 밝힐 것이다. 그랬고 출마 선언 이후에는 민심 투어를 하겠다. 다양한 조언을 듣고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민심 투어에 대해서 이동훈 씨는 짧게는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 첫 밥먹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를 놓고 뭐 고민하고 있다.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령망동 정중 여산. 물령망동. 경거히 행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정중하게 행동해라. 무겁게 행동해라.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물령망동 정중 여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씨가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네요. 직접 조기 입당을 검토한 적은 없다. 국민들이 불러주시니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면 불러준 사람은 뭐가 되느냐.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빨리 입당하지 않으면 손해라고들 하는데 손해나면 손해가 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서죠. 동아일보 토요일자에 났습니다. 조기 입당을 검토한 적이 없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걸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면 손해는 아는 것이지 어쩔 수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정치 행보를 정하는 게 맞다. 이것도 이제 이분의 뜻을 얘기한 거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다음에 정치 행보를 정하겠다. 대통령 선거는 나가겠다는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입당하는 문제를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죠. 국민의힘도 지금 복잡하고 이준석 체제가 시작돼 전반적으로 당이 잘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자기가 일조를 해야지. 쇼하듯이 보여주기식 투어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씨는 추가하기를 시장 다니며 오뎅 먹는 건 아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대변인이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씨의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형사사건으로. 거기에 대해 윤 총장은 사법부 절차대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란 겁니다. 그 측근들의 입을 통한 전원정치만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동훈 씨는 윤 총장은 이제부터 직접 나설 것이다. 인터뷰와 강연 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편 요거와 별도로 6월 18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뜻을 이제 굳힌 걸로 보이는데 아마 7월에 사퇴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면 6월 27일 윤석열 씨가 출마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중에 국민의힘 입당을 하겠죠. 입당 여부가 결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장 최재형 씨가 사퇴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의 시절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될게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씨가 선뜻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요소인데 이게 정리될
상황으로 갑니다. 지난 5월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씨 장모 부인 재판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을 적용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씨의 장모는 13년부터 15년 사이 파주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동업자 3명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 방송에서 했죠. 한 명은 징역 4년, 두 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윤석열 장모가 어떤 선고를 받을까 예측을 해보면 구형이 3년이니까 그러면 징역은 3년 이하로 나오겠죠. 뭐 한 절반 정도 나온다면 1년 6월, 한 2년 정도 나올 수 있고 보통 3년 이하로 전과가 없는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은 직접 주지 않고 대개 집행유예가 나오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징역 한 뭐 1년에서 2년 사이에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시끄러웠었고 하는데 뭐 손경식 변호인 윤석열 씨 장모 대변인은 너무 일방적으로 비판한다 뭐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선고를 보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씨 입장은.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씨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6월 10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임자인 문무일 씨는 18기였습니다. 사법연수원. 근데 윤석열 씨는 23기입니다. 5기를 건너뛰었죠.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게 왜 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깊이 관여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의 청문회 때 강력히 구탄했는데 그런 사람을 자기 당의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자체가 모순이다.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 이해창 씨는 김영삼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전례를 밟지 않겠느냐라고 한 다음에 윤석열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처럼 벼락과외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다.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검증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관저파보로 메시지를 흘리고 과외 공부하듯이 해갖고 대통령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송영길 대표가 6월 9일에는 YTN에 나와서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조국 씨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말이 국민의 시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게 조국 씨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이게 조국 씨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엄청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나가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6월 27일 윤석열 씨가 대선 출정 선언을 하고 민심 투어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갑자기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현재까지 보도 나온 거 보면 7월 2일 날 윤석열 씨 장모에 대한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7월 2일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선거를 나간다고 해놓고 선거를 보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논란이 일어납니다. 윤석열 씨에 반대하는 거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을 검증을 국민의힘에서 하겠죠. 그게 이게 얼마나 끌지 모르지만은 수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들어오는 거를 거부할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와 연결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분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7월 중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 출마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이 세 사람의 야권 내에서의 어떤 기반 여부가 지금 간접 확인이 되겠죠. 현재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씨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의 40%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30% 지지다, 국민 지지다 그러면은 양당 대결로 가게 되면 50% 훌쩍 넘어갑니다.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과거 YSDJ가 한 30% 조금 안 되는 지지를 받고 강력한 맹주 정치를 했는데, 결국은 궁금한 게 최재형 씨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체제로 얼마나 지지를 받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죠. 인물론으로 본다면 최재형 씨가 훨씬 낫다는 의견이 많고 안정적이고 국정 전체를 봤으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권은 어떤 상황이냐. 여권의 속마음은요, 그건 친문 대 반문으로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친문재인 세력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 자기 당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친문 세력이 하기를 원하는데, 불행히도 지금 여권에서는, 친문에서는 잘 뜨지 않습니다. 이낙연도, 뭐 이낙연은 친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안 되고, 정세균 씨도 안 되고, 오히려 반문인 이재명 씨가 계속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친문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선되는 게 가장 두렵고 최악의 사태입니다. 이건 정치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김영삼 씨는 노태우가 시켜준 거고 노태우는 전두환이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YS는 노태우, 전두환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태우, 전두환을 가장 처절하게 친 게 김영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김영삼 씨가 자기 당에서 만든 차기 후보가 누굽니까? 이해창이죠. 근데 이해창하고 틀어집니다. 아까 저 송영길 씨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정서적으로 통하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서 적을 택하는 건데, 적이 오히려 가까울 수 있어요. 적하고 오랫동안 싸우다 보면 서로 교감이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김대중 씨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 있었는데, 그러한 김대중 씨가 오히려 전두환 세력을 굉장히 배려했다는 겁니다. 김대중 씨가 돌아갔을 때, 그때 물론 당연히 전두환 씨도 갔었고, 더 특이한 건 이희호 씨가 돌아가셨을 때, 이순자 씨가 혼자 조문을 갑니다. 그때 이 전두환 씨는 이제 치맥기가 있어 잘 움직이지 못할 텐데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씨는 전두환 씨를 상당히 배려했습니다. 김영삼 씨가 잡아놓았던 걸 풀어줬고 사면해주고 이게 편하게 지내게 해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씨는 고맙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5.18 세력이 전두환을 마구 공격하는데 김대중 씨가 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이 나왔는데 이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중 불법 정권의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해서 나는 다르다는 걸 차별화했었죠. 그게 왜 그러냐.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하도 지지율이 안 떠갖고 그때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교체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주 망신을 줬었죠. 그리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칩니다. 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자기 세력을 뽑아내갖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거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총선에서 열린당이 이기지 않습니까? 정치형이 확 바뀌죠. 그 전에 민주당 사람들이 노무현을 탄핵하자 그래서 탄핵으로 끌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다음 총선에서 열린당이 압승하니까 정치형이 확 하면서 김대중 세력이라 그럴까, 민주당이 확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명박 당선된 이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노무현을 조사해서 노무현 씨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건 친노들이 만든 이야기고, 사실은 노무현 가족들, 부인, 형에 의해서 부인이 조사를 받게 된 거는 그건 스스로의 모순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어떻게 하자 말자, 거기서는 오히려 그런 강한 의지가 없었는데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러니까 노무현 씨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건 참 자당 세력한테 달아난 거니까 자살로 가는 거죠. 네. 그 자기끼리의 싸움이 더 무섭습니다. 이명박은 그렇게 노무현 공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하는 거는 이명박 세력입니다. 굉장히 당했죠. 당했다고 느꼈죠, 본인들이. 그래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반 박근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친이계가 동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얘기 나올 때 그 탄핵이 절대 야당 주장으로 안 됩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하도 당이 새누리당인가요? 거기에서 친이계가 대거 참여하면서 탄핵이 되는 겁니다. 아까 노무현 탄핵도 그 당시 야당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대거 참여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문하고 반문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에서는 친이와 친박 갈등이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친문과 반문, 반문은 이재명 세력이죠. 그 대립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문재인 지우기를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친문 세력은 차라리 윤석열 등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걸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묘미입니다. 민주당은 국힘당에서 벌어질 윤석열 검증을 7월 달에 본격화되겠죠. 지켜보겠죠. 제가 뭐 그 최종권 씨를 통해서 윤석열은 7월하고 10월의 위기를 받을 거라는데 아마 7월 위기가 바로 이걸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검증 작업. 그리고 여기서 헤쳐나오면은 윤석열 씨 헤쳐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형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이재명 씨가 1위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자기 세력을 모으기, 자당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엄청 퍼부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그 뭐 역술인 최용건 씨가 얘기한 10월 위기가, 윤석열의 10월 위기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갈 때 아마 민주당에 있는 친문 세력들은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겁니다. 예, 윤석열이 당선되는 것도 싫지만 이재명도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굉장히 와해되면서, 근데 어쨌든 이재명 씨는 윤석열을 강하게 쳐야만 다 모으니까 굉장히 강한 공격을 할 겁니다. 최단 윤석열을 공격하겠죠. 그게 10월쯤 될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유지되면 그럼 이제 대선은 뭐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대체 세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이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 지지율이 또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명박 씨가 정동영을 쉽게 이긴 그런 대선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용호상박이 되는 거고, 용호상박이 되면 무조건 YS, 무조건 DJ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선거로 가겠죠. 저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 국민들이 단순해진다고 봅니다. 싫다 좋다 차원으로 그냥 그 전까지는 뭐 51대 49로 뭐 조건부로 좋아하고 뭐 한다고 하다가 그때 되면은 뭐 100대 0으로 누굴 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 이재명의 단순한 싸움으로 가면서 싫다 좋다 뭐 그렇게 갈 겁니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싸움이 치열이다 보면은 집권 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큰 플랜 자체는 안 만들어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싸움으로만 갈 것이 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분의 부인 문제, 뭐 지금 뭐 많은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나올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아름답지 않은 뭐 얘기들이 나올 텐데 또 그 반대도 나올 겁니다. 이재명 씨권에 대해서도 뭐 거기도 가족 얘기, 부인 얘기, 형제 얘기 나올 거고 그렇게 잔뜩 헐뜯어 놓고 대통령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이거대로 하더라도 국정 플랜들은 좀 세우고 좀 갔으면 좋겠다. 싸우다가 초과상관 다 태우고 나중에 어디서 뭐 할래? 언제 김정은 작살낼래? 언제 시진핑하고 할래? 네. 이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 시진핑 한국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그런 시시한 정권이 돼버렸지만 그러한 거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정을 계획을 잘 세우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간단합니다. 오늘 주제는 7월 윤석열 정치 장모 선거가 결정한다. 그거를 국민 여론, 국민과 야당에서 받아주면 윤석열은 뜨는 거고 뜨지 않으면 본인도 어쩔 수 없잖아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담당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마이웨이 하겠다. 그겁니다. 정치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씨가 이기게 되면 10월 달에 본격적인 싸움이 한번 벌어지고 그 다음엔 의외로 대선 자체는 단순한 대선이 될 것이다. 저희 예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